재계약하는데 오를 믿고 사인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계약하는 데서 공이 거의 반 차지했던 것 같아요. 선수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사실 골프공인 것 같아요. 이제 블라인드 테스트라 그래서 저도 어느 공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미리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서 똑같은 데다 티를 계속 꽂아놓고 한 공을 3개씩 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총 9개잖아요. 3개 치는데 제일 이제 카트를 먹고 쭉 가면 맨 앞에 있는 게 어느 건지 제일 궁금하잖아요. 그런데 항상 그 크로스부터 제일 멀리 가 있는 거예요. 확실히 다른 볼보다는 5야드에서 10야드가 매번 멀리 갔었어요. 코스에서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니까 볼에 대한 확실히 믿음이 생겼고 페어웨이를 가서 아이언을 앞바람 속에서 계속 쳐보는 거죠. 또 그렇게 미드라이언, 숏아이언을 순서대로 이렇게 계속 테스트를 해봤을 때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2018년도 크롬소프트가 훨씬 더 다른 볼보다는 저한테는 잘 맞는 것 같았어요. 볼에 대한 확실히 믿음이 생겼고 재계약하는데 볼을 믿고 사인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크롬소프트를 쳐본 결과 그린 주변에서 스핀도 잘 먹고 수월하게 플레이할 수 있지 않나 싶어요. 나쁜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. 그래서 뭐 테스트해보고 나서 딱 저한테 맞는 공인 것 같아서 공이 거의 반 차지했던 것 같아요, 계약하는 데서.